불면증을 해결하는 음식, 상추의 다양한 효능들. 상추를 먹을 때 졸린 느낌을 받았던 적 다들 있으시죠? 노곤노곤 쏟아지는 잠을 버티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요. 평소에도 잠이 쏟아지는 분들이라면 상추 섭취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상추 먹고 나면 괜히 나른해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나 봐요.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상추를 먹으면 졸린 이유는 바로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상추 줄기에는 우유빛깔의 즙액이 나오는데 즙액 안에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두 성분이 신경안정작용을 해 수면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추 특유의 쓴맛도 이 두 성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햇빛이 강한 여름이나 물이 충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질소비료를 많이 쓰면 쓴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같이 먹을까요? 한국인의 고기밥상에 상추쌈이 빠지면 섭섭하죠. 풍미를 더해주는 것도 있지만 상추는 고기와 찰떡궁합이기 때문입니다.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상추와 함께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기를 구울 때 단백질과 지방이 타면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이 되는데 상추가 이 벤조피렌 독성을 15%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고기 먹을 때 상추를 꼭 섭취해 주어야겠네요. 상추의 효능. 상추는 수면 유도에 좋은 음식인데요. 이는 일상생활에선 불필요한 효능일 순 있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상추를 섭취하면 피로가 해소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추는 95% 이상의 수분과 다량의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한 비타민, 수분, 미네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는 100g당 18칼로리인 저열량 식품이자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상추를 올바르게 고르는 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 크기가 손바닥만하고 잎이 연한 것을 골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또한 상추의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골라주세요. 상추는 잔털과 주름이 많아서 농약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추를 먹기 전에는 식초 섞은 물에 상추를 5분 정도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비벼가며 꼼꼼히 씻어 농약을 없애주세요. 식초물에 다시 헹궈도 좋습니다. 세척 전에 상추를 보관할 때는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세척 후에 상추라면 밀폐용기 혹은 팩에 넣고 공기를 뺀 후에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이때 줄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면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추가 시들었다면 설탕 한 스푼과 식초 두세 방울을 섞은 물에 상추를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면 삼투 현상으로 상추에 물이 공급되어 다시 싱싱해집니다. 오늘은 불면증 해결의 대표적인 상추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